2017년 새로운 라인업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나올 때마다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으로 기염을 토했던 SR 시리즈가 또 2017년도에도 계속됩니다. 2017 아이바네즈 신 라인업 SR650 모델부터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리뷰에 앞서서 승채 씨그 이번에 태국 갔다가 호주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죠. 호주가 굉장히 덥죠, 지금. 네. 어느 정도인가요, 기온이? 폭염에 시달리는 정도, 그 정도 아닌가요? 제가 갔을 때, 네. 두 가지를 경험했죠. 네, 뭘 경험하셨나요? 보통 평상시 기온보다 많이 떨어진 거랑 네. 평상시 기온보다 조금 높은 거. 아, 두개다 네. 경험하셨어요? 그게 몇 도예요? 그게 한 30, 지금은 40몇 도까지 올라가고요. 40몇 도요? 네. 그렇게까지 더워요? 네, 거기가 지금. 아, 그렇습니까? 저때 이제 최고 더웠을 때가 평균 기온보다 좀 높아서 34도인가? 36도인가? 저번 주인가? 저번 네, 한 2, 3주 전에. 네. 완전 정말 우리 여름에 그런 폭염 수준이군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열대야가 계속돼요, 거의. 네. 네. 근데 그렇군요. 되게 신기한 게 거기 이제 주택단지 근처에 다녀도 네. 에어컨 실외기가 별로 없어요. 에어컨을 안 켜고 산다는 소린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더운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저도 실내에 어디 들어가 있을 때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됐었어요? 실내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가정집에는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어떤 뭐 관공서나 뭐 이런 건물에는 있는데 그런데는 네, 좀 많이 나와요. 가정집에는 실외기를 보지를 못했다. 잘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것도 되게 의외네요. 네. 그죠. 그 호주에선 뭐가 맛있으셨어요? 호주가 전통 음식이 없대요. 아, 전통 음식이 네, 없대요? 없대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너네 전통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막 갸우뚱거리면서 전통 음식은 햄버거? 아,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뭐 느낌으로. 캥거루라든가 키위 같은 거 먹거나 그러지 않나요? 캥거루 키위새? 육포 먹었죠. 캥거루 육포? 네. 아, 그렇군요. 육포로 먹는군요. 네, 캥거루, 아니, 고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어볼 기회는 없었고. 네, 육포 드시고. 네, 호주 좀 되게 시골 같은 동네예요. 시골 같은 데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계셨는데요? 거기 AN 무슨 스타디움, 잠시 그러니까 어디 올림픽 경기장 있는데, 뭐 시드니 시드니. 있으셨어요? 아, 그래요? 오페라 하우스 근처도 가봐도, 네, 별거 없나 보네요. 시골 같아요. 그렇군요. 시골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아니, 엄청 번화가일 것 같은데. 네. 신식이긴 한데 며칠 있다 보면은 그렇군요. 아, 여기가 왜 미국이랑 틀린지 알겠다. 요런 아, 느낌? 그래요? 네. 그렇군요. 되게 의외네요. 실제 지금 뭔가 맛있게 잡수고 온게 없나 보네요. 별 얘기가 없으신 거 보니까. 네, 뭐 미국에서는 갔다 와갖고 뭐 먹을 게 너무 아, 많고 입에 맞고 미국은요. 행복하다고 그러시는데. 미국은 네. 헤븐이에요, 헤븐. 네. 아, 뭐 호주에는 딱히 입에 맞는 게 없으셨던 걸로. 그리고 물가가 한국보다 조금 비싼 게 있어요. 네. 많아요. 신발 같은 것도 그렇고. 헌즈가요? 컨버스 같은 거 한국보다 한 3, 4만 원 비싸요. 아, 그렇군요. 매장에서. 그 원래 기본적으로 호주가 좀더 비싼 편 아닌가요, 한국보다? 그런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예. 그래서 뭐 호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거 하나 먹은 게 있는데 그냥 안 구운 식빵에다 구운 소세지 그냥 턱 해서 소스 발라서 그거 먹는데요. 정말 성의 그러니까 없는 네, 음식을 즐겨 드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되게 쉽게 네, 뭔가 쉽게 호주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확 떨어뜨리는 리뷰 잘 들어봤어요. 전제돈 주고 호주는 안 가겠어요. 아, 그래요? 무슨 영국의 피쉬앤칩스 리뷰보다도 더 입맛이 안 도는 그런 호주 음식 리뷰였습니다. 네, 하여튼 승재 씨, 또 돌아다니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올한해또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여행 일정이 잡혀 있는 곳이 꽤한 있다고. 세 군데 정도 네, 있어요. 어디 가시나요? 일본이랑 네. 카자흐스탄이랑 카자흐스탄. 요르단인가? 요르단을 가요? 네, 모르겠어요. 이참 교회 일정 굉장히 스펙터클하네요. 요르단은 이제 성지. 그래요? 네, 교회의 성지.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살던 곳. 네. 다녀오세요. 네. 같이 갈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일본 음식 입에 맞을려나 모르겠네, 이 양반이. 전에 너무 갔을 때, 미국식이라 입맛이. 아니, 전에 갔을 때 일본 음식 환장하면서 아, 그랬습니까? 아, 하긴 회 좋아하는 거 보면 그렇겠다. 회를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젓가락으로 이렇게 빨래 널듯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드시는데 그거 일본 가갖고 서너 회 그런 식으로 먹었다가는 정말 폐가 망신할 수 있죠. 네. 한 접씩 드세요. 네.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뱃살 이렇게 한 젓가락 이렇게 한 줄로 딱 들었다가 이게 수십만 원할수 있어요. 이한 아, 젓가락이. 그래요? 비싸구나. 네. 조심해서 드세요.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아이바네즈의 SR650 2017 신모델입니다. 91만 9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게 보면은 바디가 아주 예술이죠. 네. 멋진 디자인. 나뭇결을 쫙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쉬 바디인데요. 애쉬의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는 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ABS 피니쉬인데 ABS가 앤틱 브라운 스테인드. 네. 앤틱한 어떤 그 갈색 무늬 스테인드 얼룩덜룩한 그런 문양을 적용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AB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목식 탁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자토바 부빈가 5피스 넥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다섯 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슬림하면서도 강성이 아주 좋은 그런 넥 목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J가 장착이 되어 있나요? 네, PJ입니다. 네, PJ 장착되어 있어서 사운드를 다양하게 내실 수가 있겠네요. 노드스트랜드죠? 네. 네, 노드스트랜드 CND-P, CND-J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노드 P 픽업은 흔하지 않았는데. 네, 네. 그리고 좀 노드 P를 네, 픽업이 흔하게 쓰진 않아요.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는데요. 미드 부스트 컷. 네.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다양한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베이스 부스트 컷, 미드 부스트 컷, 트러블 부스트 컷 뭐 다 있긴 다 있는데 미드 부스트 컷이 좀 효율적으로 사운드를 만드시는데 좀 유효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Q 바이패스 토글 스위치가 달려있어서 EQ 온오프 하실 수 있고요. 픽업마다 볼륨 조절하실 수 있는 밸런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보셨고요. 네. ACCU 어큐 캐스트 B300 브릿지 네,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113이네요. 113. 아, 이것도 무게가 좀 있어요. 아이바네즈 치고는 꽤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걸로 밀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근데 저희 지금 거의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요. 네, 몇 대 몇? 3.90 대 92. 야, 이건 난리 났어요 지금. 탄착군이 완전 한 점에 딱 수렴했는데요. 과연? 네가 이겼다. 예! 네가 이겼다. 네, 이것도 4가 넘었어요. 세상에. 요새 왜 이렇게 무겁게 나오지? 야, 이거 보기 힘든 현상인데요. 4.01이라니. 요새 왜 이렇게 무겁게,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기는 했는데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야, 4가 넘을 줄은 또 몰랐네요. 야, 이거 두께 재기가 되게 애매하죠? 그죠. 네, 이 바디는 항상 애매합니다. 딱 찍어내려서 잘 재보면 34. 34. 네, 34에 역시 아이바네즈 76. 크, 잔입니다. 3476.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출력이 그... 굉장히 세서 저희가 네. 좀 줄여놨습니다, 출력을. 자, EQ는 지금 오프된 상태고요. 네, 두 개 픽업부터요. 역시. 자, EQ on. 자, 앞에 픽업이요. 네. EQ on이요. 자, 뒤에 픽업이요. EQ 온이요. 사운드 레인지가 아주 훌륭하네요. 네. 자, 뒤에 픽업 EQ 오프요. 이것도 아주 선명하고 좋아요. EQ를 오프를 해도 아주 무난한 사운드. 이 SR 시리즈는 와. 밸런스랑 해상도는 다 정말 기대 이상 갑니다. 다 예술이다. 네, 진짜 좋아요. SR 좋습니다. 안정감이 뭐 거의 뭐 와 그렇습니다. 네, 슬랩 사운드 좀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네, 자 우선은 다 해보고요.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EQ는 그대로고 픽업은 두 개요.
커피 걸린 소리 나는데. 네, 오. 그러게요. 이것도 좋네요. 오, 컴프인데? 네, 기분 좋은 사운드. 우와. 잘 들어봤습니다. 이건 컴프인데? 네, 이번엔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 건데요. 자, 원, 투, 쓰리, 포. 들어봤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또. 와. SR은 2017년에도 사랑이네요. 아,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네. 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도 아주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요. 엄청 좋네요. 오, 네. 경이롭다 진짜. 네. 이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네, 91만 9천 원. 팬더병이 점점 없어지려고 그러나? 네. 아이바네즈 병이 새로 생기고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시장 단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있죠? 네, 네 거기 있습니다. 네, 여기. 네, 여기 있어요. 네. 자, 1717회 팬더 USA 아메리칸 프레시전 프로페셔널 재즈 베이스 5현 크로마뇽 스케일님. 4현이나 5현이나 점점점점 정말 슬랩하기 가장 좋은 악기가 아닐까 합니다. 한줄평. 이 집은 형이나 동생이나 어쩜 공부를 그렇게 잘해. 네, 네. 굉장히 네. 동네 아줌마들의 대화를 듣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네. 아니 이 집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승철 씨부터 네, 제 현줄평은 네 2017년도 기대합니다 아이바네즈. 네. 네. 소리가 현대적인 아이바네즈 고가구 에디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좀 진짜 예술이다 이거. 아이바네즈 점점 해버려지는 느낌? 91만 9천원입니다. 네, 이건데 몇? 8.5입니다. 네, 저도 8.5입니다. 네, 이번에 점수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갔네요. 네, 기존 점수로 봤을 때 이제 4.25 점을 랭크를 했는데요. 좋아요. 네, 뒤쪽으로 또 SR650 다음으로 SR375 이 모델과요. BTB 1850 모델까지 네,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 375는 또 52만 9천 원이네요. 네, 52만 9천 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168만 3천 원까지 네, 중저가 프리미엄 라인업이죠. 네, 중가 중고가 정도의 그 선에서 네, 아, 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깐 숨을 고르고 가는 52만 9천원짜리 SR375 E 모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